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랜드에서는 강주광역시 강산구 어등산 아래에 있는 산암동에 있는 성업 중인 네스토 카페 상가 매매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강주광역시 강산구 산암동 호남대학교 부근 산암 택지지구 건너편에 있는 어등산 아랫자락에 있는 자연부락 산암부락에 있는 카페 매매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금호타이아 정문 앞에서 호남대학교 정문으로 이어지는 영광통 어등대로변에서 바로 지금 보시는 건물에서 우회 전하시면은 바로 이곳에 효자 박홍현 양열부 창령조씨 사적비가 있는 삼거리에서 직진하시면은 바로 이 건물로 가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지역,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 취락지구로서 20%의 건폐율로 지어져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겠지만 주변이 일종 주거지로 풀릴 경우에 부가가치가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카페 전용 건물이 되겠습니다.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기에 요즘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는 많은 모임이나 그러한 쾌적한 환경과 넓다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애견 카페용으로도 적합한 위치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앞쪽에는 선운 택지지구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고 연인들이 이곳에서 회의도 하고 단체 모임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타운형 부분이 그 건물이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그 토지 한 필지로 되어 있는 대지 구성이 되겠고 적색 라인 안쪽에 지형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이 그 토지의 지적도가 되겠고 적색 부분이 되겠으며 자연 녹지지역,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에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깜박거리는 부분이 해당 토지의 위치가 되겠고 직선의 도로가 어등대로 449번 길에 지금 삼거리 도로에 접해져 있는 부동산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토지로 들어가는 어등대로 449번 길에 진입로에 정비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본 토지는 강산구 금호타이아와 호남대학교 중간 산암마을 초입에 있는 풍광이 아름답고 조용하며 조망권이 확 트여 있고 분위기가 있는 그러한 성업 중인 카페가 되겠으며 바로 어등산 아래쪽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곳의 주 메뉴인 네스토 카페이며 또 이곳의 애완견 동반한 전용 카페로서 최적의 위치인 어등산 자락 선운 택지지구 아파트 단지 건너편에 있는 장래 투자성이 확고한 그러한 2층 상가주택이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으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가 되겠고 교육상대보호구역, 비행안정 6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외관을 이곳저곳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면의 모습, 왼쪽에 도로에 접해져 있는 모습이 되겠고 앞쪽에는 지금 잔디로, 인조단지로 깔려있는 그러한 마당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으로는 696제곱 210평이 되겠고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계열로는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죠. 연건평 163평, 2층 건물 카페 및 음식점 작업, 현재 리모델링이 되어 있고 건축 연도는 2014년 11월 6일 모임 회의 장소로 적합한 위치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차후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변경될 거라 어등산 관광 개발이 완성될 시는 부동산의 부가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위치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추천 용도는 현재 업종 승계받아서
운영하실 분 또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보실 분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이어서 실내 내부의 인테리어 부분을 이곳저곳을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2층으로 올라가는 연결된 그러한 복층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닥에 대리석으로 잘 정비돼서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너무 화려하고 아늑하며 정감이 넘치는 그러한 모임의 장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인이 앉아서 모임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대중적인 그런 코너도 있고 또 연인들과 함께 아름다운 차와 또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또 개인만이 즐길 수 있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위치로 되어 있는 그런 카페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바로 건너편에 서는 택지지구가 있고 또 학교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인들이 함께 찾아와서 휴식을 즐기고 이곳에서 조용한 여가를 즐기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것이 되겠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어등산 관광단지가 완성 개발이 완성될 경우에 또 많은 인파들이 또 이곳에 찾아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네스트 카페가 되기로 자신하며 애완 전용 카페로도 최적의 위치에 있는 그런 카페가 되겠습니다. 눈이 내리는 밖을 내다보면서 교통편은 강산구 현 금호타이어 앞에서 호남대학교 가는 영광통 도로인 어등대로에서 우회전 효자 박공현 양열부 창령교시 사적비 부근 마을 어등대로 449번길에 접해져 있는 성업 중인 2층 네스토 카페의 2층 건물 매매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평가 금액으로는 대지 210평 600만원씩 12억 6천만원 건축물 163평 500만원씩 8억 1500 2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매매 가격은 융자 일부 포함하여서 20억에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며 영업에 필요한 시설부는 모두 포함하나 개인 사적 개인 물품 소장은 배제하고 이번 기회에 20억에 여러분들에게 매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좋은 부동산을 잘 평가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고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 또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